생선이나 이런 거는 재래시장에서 사니까 좀 낫더라고요. 아니 물가가 점점 비싸지니까 돈 점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작년에보다는 조금 더 오른 것 같더라고요. 한 20만 원 선에서 들었는데 한 30만 원까지는 부담이 많이 크죠. 명절에 하는 음식들, 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이게 되고 과일도 가짓수를 줄이게 되는 것 같아요.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문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거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딱 닥쳐가지고 하면은 조금 뭐 조기라든가 뭐 문어 이런 거는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죠. 과일이랑 이런 것들은 그 어디지? 저기 재래시장에서 하고 가공식품들은 아무래도 마트나 백화점 쪽에서 많이 사는 게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재래시장에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밤 대추 같은 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마트에서는 큰 봉지가 되게 싼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봉지를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알이 더 좋으면서 신선한 걸로 사다 보면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가서 샀을 때가 훨씬 더 신선하고 가격 대비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더 저렴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그냥 먹고 살고 하는데 편하도록 해주면 되겠죠. 잘 사는 사람들 좀 세금 좀 내야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그 지금 다시 저희들 같은 직장인들은 대금을 늦게 낼 수 있도록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런 법이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앞으로 이제 더더욱 뭐 깨끗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거 지켜지지 않으면은 또 국민들은 불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첫째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좀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뭐 낙마했던 사람들보다 더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어진 일에 뭐 그 일로서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서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어필을 해서 아마 지금 총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많이 그런 부분에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나 또 국민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